서와 파테코 프로듀서가 프로듀싱한 슈퍼루키 이병찬의 폴린. 이 곡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담고 싶다면 리스너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팔로알토 프로듀서와 파테코 프로듀서의 현장 투표가 마감됐습니다. 어떻게 무대를 좀 잘 마무리하신 것 같으신가요? 네, 매우 만족스러웠고요. 저희가 컨셉이 약간 미국의 70, 80년대 R&B 소울 좀 그런 컨셉으로 좀 음악을 만들어보고 무대도 그렇게 꾸며봤는데 관객분들이 어떻게 들으셨을지 매우 궁금하고 제 생각대로 곡이 나온 것 같아서 만족했습니다, 형이랑 같이. 네, 네, 뭐 감사합니다. 안아주고 싶은데요? 원래 가서? 그러고 저는 김승수 프로듀서님의 한번 피드백을 드렸습니다. 네네네. 아홉 개는 노래가 있고 하나는 쓰레기가 그냥 곡이라기보다는 기타 연습이 아닌가. 아, 역시 명언 제조기. 진짜 김승수님의 피드백은 진짜 듣고 싶더라고요. 네, 저 사람은 진짜 진실을 되게 얘기할 수 있다. 그 누구보다 진실을 내다. 아니, 완전히 제 취향 무대였고, 완전히 제 취향 무대였고, 네. 약간 90년대 R&B 사운드가 탁 나오면서, 네네. 아, 사운드가 제대로 딱 구현이 되는데, 네. 오, 느꼈네. 의도를. 깔끔하게 최고였습니다. 네.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셔갖고 파테코가 옆에서 부담스러워했어요. 너무 칭찬하니까. 이병찬 교수의 반전 모습을 보여준 팔로알토 프로듀서와 파테코 프로듀서의 투표 결과를 지금 보겠습니다. 와. 긴장 긴장. 와. 와. 2등이겠지? 와. 일본 기대 점수가 1위였어요. 무려 1위 300점을 받았는데요. 현장 투표 점수는 과연 몇 점을 받았을지 공개해 주세요. 200점을 넘게 받았을 것 같은데. 높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아, 너무 제발. 제발. 오프했어요. 1분 미리 듣기 때부터 막 조회수도 높고 잘 안 건든 스타일의 음악인데 완성도도 너무 높게 나와서 되게 자신이 있는 상태였죠. 떨려. 자, 알파코 현장 투표 점수 공개해주세요. 394점. 네. 394점이고요. 오. 좀 짜네요. 진짜 좋았네. 최종순위 2위로 올라옵니다. 예. 와, 근데 진짜 모르겠다. 아, 이거 빡센데. 아, 1등 해보고 싶었는데. 그러게요. 아, 까비. 우리 무대는 무조건 점수가 좋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근자감에 차 있었기 때문에 아, 우리는 뭐 1위 할 것 같다. 우리 반응 무조건 좋다. 약간 그 너무 겸손해야지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결과가 좀 아쉽게 됐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같이 작업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부쩍 화이팅!